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빅헤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중대 발표를 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열심히 추측을 하고 계신데요. 사람들을 추측하기 힘들 추측 뭐야? 1번 군대, 2번 여친, 3번 결혼, 4번 커밍아웃. 뭐, 또뭐 있어? 또뭐 있냐? 5번 빅그로. 6번 프로 데뷔? 또뭐 있어? 또뭐 있어? 또뭐 있어? 아, 5, 7번 개강. 개강. 또 뭐야? 아, 9, 8번 도타? 도슬람? 아, 복학 개강 뭐야? 개강으로 인한 방송 접음? 아, 취업! 취업? 취업이 뭐 어디까지 가? 뭐내 인생 설계하실 거야? 뭐왜 아들 생겼다 하지? 왜? 출산? 출산? 좋아. 출산. 출산. 야, 자살 나와 싸우자 이 새끼야. 나와. 이 정도 다 쳤죠? 다 했지? 이혼 뭐냐? 이혼 뭐냐? 야, 이혼 뭐냐? 알지노 스폰드롬. 그랬으면 좋겠다, 야. 스폰드롬 왔으면 좋겠다. 자,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오늘부터 더 이상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쓸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잃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와, 채팅창 개빨라, 신나. 야, 쩔어, 야. 야, 개쩔어. 채팅창 개빨라, 야. 개신나, 야. 개쩔어. 개쩔어. 개쩔음. 개쩔음, 개쩔음. 개쩔음, 개쩔음. 개쩔음. 개쩔음, 개쩔음. 오, 뭐 주는 거야? 나 지금 채팅창 올라가는 거 구경하고 있음. 야야. 개빠름, 야. 프로 스트리머. 개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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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쩐다, 야. 야, 속도 봐. 와, 미쳤어. 와, 개쩔어, 야. 호호! 빨라, 달려! 달려, 더 달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트위치가 있기 때문이죠. 트위치가 있기 때문이죠. 버퍼링도 적고 딜레이도 더 적은 트위치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고민을 많이 오, 뭐 했는데, 주는 거야? 구독 계약입니까? 파트너 계약입니까? 둘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나 그냥 이거는 구독 버튼을 만들긴 해요. 예. 하여튼 몇 가지 그게 있어요. 실시간 스트리밍이 유튜브에 악영향을 끼쳐요. 제 유튜브에 악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단호하게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이 유튜브에 악영향을 끼쳐서 퀄리티 있고 재밌는 영상들이 실시간 스트리밍 때문에 많이 묻히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시간 스트리밍이 별로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 현 상황에 라고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채팅창 관리. 이거는 지금 최근에 많이 느낀 건데 재원이랑 이번에 합방했잖아요. 유튜브 채팅창 지옥이었어. 끔찍했어. 그거는 그냥 나는 채팅창의 밑바닥을 보았어. 채팅창의 끝을 보았어.
근데 이게 채팅창 관리가 유튜브는 시스템이 어려워요. 시스템이 진짜 개어려워요. 영구 차단이 안 되거든. 그래서 카카오TV야. 카카오TV 그냥 감사. 안 봐서 망했어. 그래서 채팅창 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그쪽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너무 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날 백수다 하는데 일단 반후로 스트리머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최대한 양질의 시청자 및 구독자들에게 최대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이거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에 위반돼요. 이 의무에 좋지 않아요. 이 두 개가 양질의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내거나 뭐 이렇게 괜찮은 걸 만들어내더라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길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유튜브에 영상이 묻히는 경우도 너무 많고 묻혀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고 채팅창 때문에 제가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감사. 야, 유튜브 안 버려. 아니야, 근데 대신 유튜브 영상은 오늘부터 개 많이 올라갑니다. 재밌는 걸로 올라감. 편집도 감사. 뻘짓이랑 편집자들 막 갈굼. 아, 편집해와 막 이러면서 편집 막 채찍질하고 막 나도 새벽에 편집하고 이럴 거예요. 트위치 너무 버퍼 걸린다 걱정 마요. 트위치 화질 내가 낮출 거야. 조금 지금 12,000K인데 9,000K 정도 제가 낮출 거예요. 9,000K 정도 낮출 겁니다. 트위치 원래 인터넷 느린 사람들은 유튜브 가시고요, 인터넷 빠르신 분들 트위치 와서 보세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원래 유튜브가 7,000이고 트위치가 13,000이었어요 그래서 감사. 두 개의 합의점을 찾자. 9,000으로 하자. 그렇게 할 거예요. 감사. 평상 똑같이 안 올라와. 왜냐? 내가 보여줄게. 내가 뻘짓이한테 보낸 영상을 보여줄게. 잠깐만. 뻘짓이한테 영상 보낸 거 보여드림. 편집하라고 보낸 영상 개수 보여드림. 감사. 감사. 뭐 확장도 자꾸 바꾼데. 빠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일곱 개 여기에 두 개 해가지고 아홉 개 보내놨고요 지금. 기타님이라고 새로 요새 나랑 열심히 의견을 주고받으며 편집을 배우시고 계시는 기타님도 영상을 계속 이렇게 받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개 바쁘게 할 겁니다. 편집자 갈구지 마. 아니야, 야, 걔 돈 받아가. 야, 돈 받으면 갈고야지. 걔 3일 휴가 줬다. 3일 휴가. 요새 유튜브 영상 잘 올라왔죠. 그 3일 동안 걔가 그거 해서 그래. 죽어 있는 시간을 스킵하는 것을 게임의 흐름이 끊긴다고 싫어하는 시청자 몇 명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싫어하는 시청자보다 좋아하는 시청자 더 많아가지고. 3일 휴가 가서 3일 휴가. 양아치 아니야? 양아치 아주. 일단 이런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저기 실천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유튜브 스트림이 없습니다. 만케이는 안 되나요? 알았어, 만케이로 하자. 그래. 그렇지. 그때 트위치에서 내 화질이 제일 좋다고 했지. 근데 끝났어 이제. 이제 아 근데 만케이에도 좋아. 만케이도 딴 데보다 좋아. 13,000K 가자고. 13,000K 가고 렉 너무 심한 버퍼링 너무 심하면 낮출게. 콜? 너무 낮추면 낮출게 내가. 아, 동영상 내가 많이 올릴게요. 대신 뭐 사실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도 여기 아프리카에 내가 미쳤냐. 야, 헤드야, 헤드 미쳤어요. 트위치 오셔서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은 트위치는 국가 제한 같은 게 안 걸려 있어서
중국 빼고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중국은 유튜브도 못하니까 똑같을 거야. 그래서 다 올 수 있는데 다 올 수 있는데 이제 그래도 혹시나 내 핸드폰에 다른 어플이 깔리는 게 싫다. 나는 구글의 신도기 때문에 구글을 제외하고 어떤 것도 내 핸드폰에 깔리는 게 용서가 안 된다. 이러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또는 나는 어디에도 가입하기 싫다. 나는 어딘가에 나의 족적을 남기는 게 싫다. 언젠가 내가 죽었을 때 세상엔 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남아있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을 게 분명하죠. 있을 수는 있잖아. 없을 수는 없지만 있을 수는 있어요. 일단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 유튜브 영상을 많이 많이 올려서 좀 재밌는 걸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감사. 아쉬워요? 트위치 와. 트위치 와. 트위치 와. 감사 감사. 유튜브 댓글 다는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라기보다 그냥 유튜브의 차단 시스템과 채팅 금지 시스템이 제대로 적용이 안 돼 있어. 예. 매니저들도 힘들어요. 이거 렉걸려 막. 그래서 좀 불편해 이게. 다 같이 우리 트위치에서 신나게 한 곳에 놀자. 그리고 님들 좋은 점이 있어. 님들이 한 곳에 모여있잖아. 그럼 내가 소통이 잘 된다. 님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있잖아. 그럼 내가 빡 소통해줄 수 있어. 막 님들이랑 막 막 님들이랑 막 내 막 내가 오늘 팬티 무슨 색 입었는지 얘기할 수 있고 막 다 얘기해줄 수 있어. 알겠어요? 감사. 돈을 위한 큰 그림은 아니. 요즘 유튜브 슈퍼 채팅도 잘 터졌단 말이야. 트위치에서 1080 60프레임이라서 모바일에서 안 돌아가는 폰이 있어요. 진짜? 고화질로 낮춰서 보면 720으로 나와요. 고화질로 낮춰서 보면 720으로 나와요. 팬티는 안 궁금해. 봐봐, 이거 지금 이거 보면은 여기는 한참 전에 팬티 얘기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좀 있으면 나온다. 일로 와봐. 좀 기다리면 여기서 이제 팬티 얘기 나올 거야. 감사 감사. 좀 기다리면. 자 이제 나오지. 이제 나오죠. 그쵸? 이제 감사, 나오잖아. 감사. 여기가 훨씬 빠르다니까. 그래서 님들과 나와의 팬티색 소통에 트위치가 훨씬 도움이 돼요. 그치? 오늘 팬티색 회색. 하여튼 자 여기가 좀 느려요. 여기에 유튜브가 좀 느려요. 트위치가 좀 빠르고. 그래서 다같이 트위치 한 곳에서 우리 오손도손 모읍시다. 우리 더 이상 팔을 나누고 패를 나누고 싸우고 그러지 말자. 싸우고 막 갈등을 빚지 말자고. 막 트위치에서 아 유튜브 새끼들 채팅장 더럽네. 유튜브에서 아 트위치 새끼들 그거 저 꼰대지 개쩌네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같이 한 군데 모여서 한 곳에서 병신짓을 해요. 그래야 내가 관리하기 더 쉬우니까. 양쪽에서 나눠서 병신짓 하면은 내가 나랑 매니저가 죽어요. 제발 한 곳에서 병신짓 해요. 알았죠? 그냥 한 곳에서 하자. 그게 나은 거 같아. 한 곳에서 하자. 한 곳에서 힘들다 야. 저 히오스 광고 저런 것도 나와요. 트위치에는 유튜브엔 저런 거 하면은 사람들 욕한단 말이야. 근데 여긴 내가 차단할 거야. 덤벼있어. 감사 감사. 하여튼 이것이 중대 발표였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감사, 감사. 트위치에서 매일 저녁 7시 개강을 하더라도 천재 지변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집에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집에 화산이 터지더라도 매일 저녁 7시에 방송을 하는 건 다름이 없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트위치에서 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도 영상을 계속 겁나 많이 올릴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리고 저는 자신하는 게 있어요. 내 유튜브는 댓글이 별로 없어. 그래서 모든 댓글을 내가 다 봐요. 모든 댓글 여기 다른 사람들 보면 여기 다른 스트리머들 보잖아. 오른쪽 위에 99 써있다. 여기 빨간색 여기에 99 써있는데 나는 2 써있죠. 2. 왜냐 다 확인하거든 댓글을. 댓글 다 확인하고 우리 큰머리 커뮤니티도 있고 여기 내가 다 확인하고 댓글 다 달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 페이스북도 있으니까 저와의 소통이 못한다 뭐 이런 거 아쉬워 안 하셔도 되고 구독자 여러분도 계속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으니까 할 거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앞으로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냐? 울지 마. 기뻐하라고. 울지 마. 자, 하여튼 이상으로 공지사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인지 노가리 타임인지 모르겠다. 감사 감사. 빠라빠라빰 빠라.